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차량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타데오 프리마 FPT480 480마력이고요. 우선 뭐 지금 차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1축은 지금 휠을 마이너스 1로 제가 바꿔서 끼워놨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깍두기 타이어입니다. 미쉐린이고 원래 2축에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에 다시 돌려서 끼우기 위해서 3축으로 지금 임시로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배터리를 이제 돌려서 차단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차가 지금 많이 더럽습니다. 지금 세차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소수, 이제 경유. 자, 이제 샤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샤시는 보고 특장에서 추구를 한 3축 멍텅구리 샷입니다. 그냥 싼 맛에 타고 있어요. 토끼등하고 후방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저는 안됩니다. 뭐 고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그 전에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손잡이가 지금 달려있고, 자, 요 옆쪽에 스포일러는 이렇게 접힙니다. 네, 접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주고 산 삼디다스 짝퉁. 굉장히 편합니다. 키를 한번 돌려볼게요. 실내가 지금 많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버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좌측부터 음악 들을 때 볼륨, 높낮이, 트랙 넘길 때, 그리고 뭐 이제 USB, CD 플레이어, 뭐 CD 플레이어 뭐 잘 쓰진 않지만, 그 다음에 FM, 라디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고, 이 엔터는, 자, 엔터를 누르기 전에 보시면 우레아가 요소수를 나타내는, 자, 요 게이지가 엔터를 누르면 엔진 오일, 배터리, 2축 에어, 3축 에어, 자, 이렇게 표시등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우레아로 맞춰놓고, 요소수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음 PG, 자, 위아래로 PG. PG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PG 위아래 뭐 기능은 똑같습니다. 에코 드라이빙 모드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PG 위로 누르게 되면 엔진 부하율, RPM,
빈창이고요. 주행 정보. 트립 A, B. B가 지금 오늘 제가 부산에서 341.1km, 리터당 3.8km 연비로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뒤에 40피트 짐은 무게는 대략 한 15톤 정도, 15톤 조금 안 됩니다. 14톤 정도. 연료 소모량이 지금 89.5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약간 오차가 뭐 플러스 한 10리터 정도 있긴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자, 지금까지 평균 연비는 3.3km 리터당. 현재 총 주행 거리는 11만 9,506km 이었습니다. 에코롤은 내리막에서 후리를 받을 수 있게끔 요거를 이제 온오프를 함으로써 끄게 되면 후리를 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 에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에코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중량을 실었을 때는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체 제어하는 스위치 한번 누르게 되면 차체가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눌러볼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두 번째는 이 버튼이 3축을 올리는 버튼입니다. 누르게 되면 3축이 올라가는데 지금 차량 자체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제 중량이 제가 알기로 한 8톤으로 알고 있는데 8톤 이상을 싣게 되면 3축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보기라는 버튼인데 이거는 이제 누르는 축의 힘을 2, 3축이 분배되어 있는 것을 2축으로 몰아서 2축이 힘을 더 많이 받아서 오르막을 뭐 등판할 때라든지 조금 미끄러운 그런 구간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자 이걸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끄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좁은 구간에서 잡아 돌릴 때라든지 뭐 가벼울 때는 상관없지만 가벼울 때는 3축을 들고 돌리면은 뭐 부드럽게 돌아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한 20톤 이상 25톤 뭐 그런 것들 싣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잡아 돌릴 때라든지 그럴 때도 요 보기를 누르고 돌리게 되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사로에서 밀림 방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선 이탈 경보 또는 이제 비 많이 오는 날 양쪽 사이드 미러에 물기를 갖다가 말려주는 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자, 다음 이제 공조기 실내 등이고요. 독서 등 그다음에 뒤에 작업 등 자, 오토죠. 돌리는 방식입니다. 드라이브, DM. DM은 저속으로, RM도 마찬가지로 저속으로 후진을 할 때. 그리고, 자, 이제 수동으로 전환을 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걸 딸깍 누르게 되면, 이렇게요. 딸깍 누르게 되면 수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요거를 내릴 때, 올릴 때, 2단씩. 2단씩 내리고, 2단씩 올리고. 1단씩 내리고, 1단씩 올리고. 네, 그렇게 이제 쓰는 거고. 자, 이제 팔걸이고요. 자, 이거는 올라갑니다. 젖혀지게 되고. 우선 저는 뭐, 매일 집을
가기 때문에 출퇴근을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뭐 차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뭐 깨끗합니다. 자, 침대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간식 이마트 노브랜드 감자칩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자, 있죠. 요 아이스박스인데 제 도시락통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신혼인데 저희 와이프가 정성스럽게 싸준 닭가슴살. 원래 두 장인데 한 장은 올라오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 흰밥,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어요. 얼음물. 정말 저희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화납니다. 자, 여기는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안에 뭐 서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일지 쓰고 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서류 수첩. 뭐 선풍기. 현장마다 이 안전모를 써야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모 이렇게 챙겨 가지고 다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퇴근하고 이몸 관리를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를 주기적으로 거의 뭐한 4시간 간격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낮게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BPI 스포츠. 뭐 맛도 괜찮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도 괜찮고 퇴근하기 전에 항상 먼저 타먹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운동 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차가버섯 파우더. 요것도 뭐한 번씩 생각날 때 타먹습니다. 그냥 코메타고요. 선루프를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자, 여는 버튼이에요. 닫는 버튼이고 여는 버튼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틴팅이 되고 두번꾹 누르고 있으면 열립니다. 자, 열린 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이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잘안 내려요. 담배 필 때만 뭐한 번씩 열어주고 거의 뭐안 피, 안 거의 뭐안 엽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패스. 이거는 이제 부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식시킬 수 있는 RF 카드입니다. 블랙박스 요 밑에 있는 게 차선 이탈 경보를 작동시키기 위한 뭐 그런 센서라고 할까요? 그리고 위에 침대 정말 뭐 깨끗하네요. 거의 뭐 누울 일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에어건. 퇴근할 때한 번씩 이렇게 문 이렇게 딱 열고
싹 이렇게 다 먼지 한번 다 털어내고 그러고 집에 갑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수건거리. 네, 뭐쓸 일이 없으니까 아직 뭐 비닐도 안 뜯었네요. 네. 비닐 뭐안 뜯었는지 저도 지금 오늘 알았습니다. 독서 등 마찬가지로 뭐 비닐 안 뜯었네요. 요거는 뭐 차량 안에서 뒤에 누워서 뭐 문도 열고 요 지금 이 매트리스에 열선이 이렇게 히터가 있습니다. 뭐 히터도 작동시키고 뭐 이렇게 다 안에서 할수 있는 뭐 그런. 제가 요거는 뭐 쓰질 않아서 네, 별로 뭐 관심도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정말 뭐 살펴보니까 정말 뭐가 없네요. 네.